무당. 무당. 너 무당이야. 너 무당이라고. 이 말 들을 줄 알고 왔지?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건 아니지만 알고는 있었지. 날 거란 생각은 알고 있었지. 어? 그럼 한번 물어보자. 엄마가 우리처럼 이런 데를 잘 믿니? 네. 그치? 그래서 엄마가 수없이 너를 한번 많이 챙겼을 거야. 어? 너 이런 데 다니지 말라고. 아니 이런 데 못하게 말이라고 엄마가 많이 눌려놓긴 눌려놨을 거야. 왜냐면 이렇게 그랬다. 난 나이를 모르겠다. 잠깐만. 아, 이 나이구나. 그리고 되게 예쁘게 보인다. 너 이 나이야? 네. 되게 예쁘게 보이는데 너 껌 겁나 많이 씹었지? 옛날에? 어. 학교 다닐 때? 어. 그냥 노는 거 좋아했어요. 어. 껌 겁나게 많이 씹고 다녔지? 공부에는 관심 없고. 그쵸. 말하자면 다 가야. 옛날 성적표로 말하잖아. 수도 가. 영어도 가. 뭐, 어? 저기 뭐니, 국어도 가. 역사도 가. 수. 끼. 그건 수야. 끼는 있단 말을 하는 거지. 어? 근데 한번 물어볼게. 너 놀았을 때 남자한테 큰 상처 받았지? 큰 상처 입은 적 있지? 놀았을 때? 네. 크게. 지금도 네가 응어리에서 못 잊을 만큼의 상처 있지. 그렇죠. 응? 이걸 왜 이야기하냐면 네 가슴 속에 눈물이 가득히 지금도 차 있어. 그거를 차 있는데 너는 그 두려움에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근데 진짜 없는 게 아니야. 무서운 거야. 내가 또 그런 상처를 받을까 봐. 그런 또 실언을 내가 겪을까봐. 긴가만 응해주시고 머리 까딱까딱 하지 마시고. 알았죠? 네. 어? 그래서 우리 같은 데 가서 너한테 점을 보면 엄마가 이런 점을 보면 은 이런 말을 하실 거야. 어? 그 아이 결혼시키지 마. 응? 근데 어떻게 여자가 일평생 혼자 살 수가 있어? 어? 그렇잖아. 네가 결혼하라 한다고 할 거고 안 하라 한다고 안 할 거야? 그렇지? 근데 네 마음속에서 나한테 이른다? 나는 결혼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나 결혼하고 싶어요. 좋은 남자 만나서 나를 편안하게 해준 남자 만나서 어?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만 아니면 돼요. 틀렸으면 틀렸다 말하고. 맞아요. 그치? 네. 내 아버지한테 볼 걸 못 볼 걸 너무 많이 봐버렸어. 그래서 내가 너무 어렸을 때 방황을 너무 많이 했던 이유가 내 아버지로 인한 방황을 그때부터 시작한 애가 너야. 긴가만. 맞지? 네. 그런데 그 방황이 그 채 눈물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네가 그때 또 눈물을 먹어버렸어. 남자다며. 크게. 맞아요. 어? 너무 크게. 딴 가지가 있는데 내가 그것은 말 안 해. 근데 너는 알아들으라고 믿어. 너는 하지 말아야 할 때까지 했어. 그 남자 만나면서 나 이 말은 안 한다고.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꼬집어 내지는 않을게. 근데 너는 꼬집어 내줘야 돼. 그래야 네가 살아. 근데 이것은 방송으로 다 나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얼굴 안 나가도 그런 말은 하고 싶지가 않네. 오늘은 그냥 보호죄를 아무도 보여주지 못한 죄를 오늘은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다 그래야 되지. 보호해주고 싶다. 어? 근데 한번 물어보자. 당돌한 여자. 네. 네가 당돌한 여자라 말을 하는 거야. 네. 당돌한 여자가 여기까지 이렇게 어? 조신하게 기어왔을까? 네. 응? 누구 말을 잘 안 믿는 여자. 응? 왜? 내 상처에 너무 크다 보니 그냥 내가 또 두려움의 상처에 아까 말했잖아. 두려움의 상처에 또 아플까봐. 네. 안 믿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 말 안 했으면 좋겠다. 말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살을 내가 너야. 응? 근데 너 결혼해. 저요? 하시는데 결혼할게. 응? 아까 그랬잖아. 네. 마음으로는 결혼 안 한다고. 마음으로는? 네. 아니 겉으로는 나한테 결혼 안 한다고. 네. 막 했다고? 네. 근데 마음속에는 좋은 남자. 정말 착하게
너를 맞춰줄 사람 있으면 너는 한다고. 응? 근데 희한하게 너도 성격 곤치하대. 맞아요. 성격이 못해 처먹었어. 어? 사람을 있잖아 가만히 두지를 않아. 맞아요. 박박 긁어. 엄청 긁어요. 어. 바가지에 그 우리가 우리 옛날에 뭐 너는 그 시절을 몰라서 모를 거지만 옛날에 박 있잖아 박. 박도 이렇게 해서 나무에 먹거든. 긁거든. 너는 다 긁었는데도 그 있잖아 껍데기가 속에 빵꾸가 날 만큼 사람을 긁어버려. 어? 근데 어른 남자가 너한테 붙어 있겠니? 어? 그래서 무당한테 가면 이렇게 이런 말을 할 거야. 살아서 이별을 할래? 죽어서 이별을 할래? 응? 그래서 아마 엄마가 혹시 이런 말, 아까 내가 말했는지 모르겠다. 저기 까먹는다. 무슨 말이라고? 이런 말을 할지 모르겠다. 너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라. 좋은 남자를 만나서 엔조이로 즐기면서 네 일이나 하면서 혼자 살아라. 완전 그렇게 말했어요. 완전히 그렇게 말했어? 네, 지금도 그렇게 말하세요. 어, 왜냐면 하도 엄마가 그런 말에 못 박아서 듣는 게 못 박아서 못이 바뀌어서 무당들한테 듣는 맛이 말이 못에 바뀌었고 또 한 가지 니네 아버지한테 질려 그래서 어 맞아요. 정말 너네 아버지는 인간 말종이야. 미안하지 마. 자식 앞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정말 말종. 말종 중에서 상말종이야. 엄마한테 너무나도 못할 짓을 너무나도 많이 하고 사는 아버지가 너네 아버지야. 틀렸어? 예전에 그랬어요. 응? 그렇지? 근데 예전에 그랬으면 뭐해? 예전에 그 마음이 니네 엄마가 용서해? 니가 용서해? 못하잖아. 그대로 갖고 있잖아. 너 그거. 어? 만약에 한마디 하면은 옛날 생각보다 너는 확 떠올라. 너는 현재 미래, 현재 미래에 집착을 해야 되는데 너는 자꾸 과거 생각만 해. 더 소 염을 먹으면 자꾸 씹듯이 자꾸 과거만 씹어서 너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 당신 남자 옛날에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 너 당신 남자 이렇게 했잖아. 자꾸 그런 것만 되풀이를 한다는 뜻이야. 근데 안 그랬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도 모르게 저 사람 보면 확 나. 아무리 안 그러려고 해도 아까 내가 그랬잖아. 네가 서울 깍쟁이냐 내가 그러냐. 뭐라 그러냐. 아, 싸가지 좆도 없다 그러냐. 뭐라 그러냐 나 너한테. 했냐 안 했냐. 까먹힌다 말로. 그렇게 안 했네. 안 써? 네. 지금 할게. 싸가지 좆도 없어. 모르는 사람이 너를 봤을 때. 어, 맞아. 근데 정말로 알고 봤을 때는 정말 눈물이 펑펑 날 만큼 네 가슴 속에 그 이 조그마한 게 한이 쌓여있네. 서른 살도 안 된 애가 무슨 한이 그렇게 많냐. 그렇게 놀았으면 놀 만큼 놀아서 다 풀어야 되잖아. 네. 어? 너네 엄마 심장이 너 때문에 심장이 쪼그라졌다 오그라졌다 쪼그라졌다 오그라졌다 쪼그라졌다 오그라졌다. 아니 아버지가 한 것도 모자라서 거기서 아버지는 불붙이고 너는 속이 뿌렸니? 응? 그렇지. 응? 근데 너 이것은 내가 써먹지는 않을게. 아까 내가 너한테 그랬잖아. 어? 너 머리 이쁘다. 어? 이쁘다. 그랬는데 내가 원장님이 해줬어요. 그랬으니까 내가 네가 미용사란 걸 알잖아. 그쵸. 그게 내가 그 맞힌 건 아니잖아. 네. 내가 이렇게 금방 직설적으로 말을 해서 맞히면 좋았지만 너 왜 미용사를 하면서 네 미용사가 맞거든? 저요? 어. 맞는데 왜 자꾸 미용사가 아니란 마음을 갖고 있느냐. 너가 이것도 네가 지금 나한테 물어볼 생각을 하고 있어. 응 하지 말고 네. 조금 크게 대답해 주면 고맙고. 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애가 마이크가 있는 줄 안다. 네. 내 목소리가 크니까 아니야 없어. 그러니까요. 어 네. 너네들도 없어. 네. 똑같은 이유의 화면에 네. 똑같이 우리는 목소리가 나가는 것 뿐이야. 네. 근데 너네들은 너네들 목소리 흘려 나갈까 봐 원래 적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얘기 해줄게. 아니 집중하다 보니까 귀에 안 들어가지고 수긍하게 되다 보니까 어. 말하는 그게 어.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계속 수긍하게 되니까 막 그렇게 그래? 네. 그럼 나는 이렇게 되잖아. 반응을 안 보여주면 어 내가 저번에 잘 못 보고 있는 건가? 그쵸 맞아.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 맞아 맞아.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한 가지라도 오늘 물을 점사하지만 네. 하나도 나는 저 아이가 저런 마음을 안 갖게 그런. 저는 슬픔을 좀 빼내게끔 나는 오늘 책임감이 있단 말이지. 응? 대충 전 봐서 보내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어디까지 이야기했지? 그 미용을 맞아 맞아 그때 그치? 미용을 하는데 자꾸 한 번씩 네. 하고 싶은 마음이 하고 싶지 않아져. 그쵸. 그래서 하다 보면은 자꾸 갈등을 때리게 돼. 응? 어떤 건데? 커피숍이라 뭐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네. 커피숍이나 액세서리나 쪽이나 밤에 피는 야나 그런 쪽으로 자꾸 네가 마음을 먹는다 말을 하는 거야. 긴 것만 대답해 주세요. 네. 그렇지? 네. 근데 나는 미용도 충분히 맞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미용을 정말 네가 정말 미용이 하기 싫다면 커피숍이 진짜 좋아. 네. 커피숍은 너한테 진짜 오리지널 즉석으로 맞는 내가 너야. 아 그래요? 왜냐면 성격은 못 돼도 네. 여러 사람들한테 물을 주잖아. 네. 목마른 이한테 물을 주잖아. 네. 너는 많이 빌어가는 사주라 했잖아. 아. 내가 나한테 뭐라서 너는 부당이야. 너는 빼도 복도 못한 내가 오늘 듣잖아. 내가 처음으로 안 물어본다 생일 나이를. 네. 내가 그랬잖아. 네. 안 물어보는데 오늘 너한테 처음으로 물어본다 했잖아. 무당의 사주를 오리지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내가 물어봤던 거야. 그래서 네가 피할 길은 여기를 열심히 하든지. 그러니까 이걸로만도 네가 자꾸 마음이 기복이 심할 거란 말을 하는 거야. 네, 무당의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특히 기복이 너무 심해. 그 사람을 갖다가 잡아 휘어. 네. 나도 모르게 저 조망만 돼서 어디서 저렇게 못된 성격이 나오는지 팍팍 긁어. 사람을 아까 말했지. 네. 네가 제일 싫어하는 너는 아버지 성격을 닮았어. 맞아요. 저희 엄마가 엄청 싫어해요. 너의 아빠의 그 점을 너가 닮아 보라 또 하필이면 엄청 엄마가 힘들었어. 네가 싫어하는 아빠를 네가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어. 맞아요. 이래서 말을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이거 일도 좋지만 정말 네가 힘들고 괴롭고 그랬을 때는 커피숍도 괜찮다고 말을 하는 거야. 그거 결혼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지. 네. 아니, 너는 수없는 남자가 너한테 지나가야 돼. 만약에 결혼을 안 한다면 네. 엔조이라도 지나가야 돼. 왜? 네 사주에 남자 없이는 못 살아야. 아, 진짜요? 아, 저번에도 그러더라고. 남자 없이는 못 살아. 그러니까 남자가 네. 너한테 따라 붙든, 네가 남자한테 가든지 네. 남자가 줄을 쓴다는 뜻을 말을 하는 거야. 그러나 정녕 남자를 사귀었을 때 네. 정말 너 이뻐. 너 메이크업 똑바로 다 안 한 거지? 아예 안 했어요. 안 한 거야? 마스크 쓰느라 요즘 안 한 거야? 네. 메이크업 안 했는데 메이크업 하면은 진짜로 탤런트보다 더 이쁠 것 같아. 근데 때로는 있잖아. 지금 여기서 보는 무당의 관점이야. 그렇게 이쁜 네가 남자로 보일 때가 있어. 제가요? 왜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이쁘다 이런 게 있잖아. 나는 너무 이쁜데 왜 남자가 나한테는 잘 안 해주지? 내 친구는 못생겼는데 나 친구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알아듣겠지? 네. 너는 순간적으로 이뻤다 남자로 보였다가 여자로 보였다 남자로 보였다 여자로 보였다 남자로 보였다 이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남자하고 자꾸 깨져버리는 거야. 자꾸 깨져버리는 거야. 왜 남자의 몸을 얼굴은 정말 조그맣고 이쁘고 여잔데 무당이 봤을 땐 눈은 정확하잖아. 순간에 저희한테 남자가 보이지? 왜지? 근데 어떻게 네가 남자를 오래 끈을 잡고 가겠니? 네. 그러니까 조금 사귀면 남자한테 취한다. 내가 그렇게 지가 좋다고 덤벼들었다. 조금 있다가 지가 떠나요. 그게 니라고. 아니면 또 맞아. 맞아요. 아니면 또 네가 또 조금 사귀다가 또 네가 싫어져. 그래서 오지 마. 난도 오지 마. 나도 싫어. 네. 뭐 질색이 돼버리는 거야. 네. 확 질려버려서. 그러니 네가 이게 좀 잠잠해지려면은 네. 이게 잠잠해지려면 이 나이에 이 나이는 네. 우리 생애 특히 조심할 나이야. 아 조심할 나이야? 네. 이 나이가 너를 정말로 힘들게 할 나이일 거야. 그러니까 이때만 네. 무조건 예를 들어서 차를 샀다 그러면 차 몰고 다니지 마. 예를 들어서 누가 집돈 했다 보증서 주지 마. 아무것도 돈에 돈자 뭐도 해도 그냥 무조건 이 나이 때는 그냥 숨죽여서 살아라는 뜻을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좋은 나이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나이, 이 나이가 네. 너무 힘든 나이란 말을 하는 아, 거라, 네. 하는 거라. 유난히 힘든 나이. 유난히 힘든 나이 말을 하는 거고, 네. 또 한 가지가 뭐, 진짜. 누가 이렇게 술을 잘 마시니? 저는 아니고, 잘 마시는데? 좋아요, 아버지가. 잘 마시진 않아요. 좋아하세요. 그냥 술 못 마신 술에 술을 마시냐? 그냥 단주? 네. 아버지, 그만 술 마시라 해야 돼. 아빠요? 건강이 많이 안 좋게 들어와. 이렇게 자꾸 술을 마시는데 순간적으로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네. 손이 흔들리게 보여. 유심히 봐. 네. 손이 흔들린다는 뜻은 아빠의 근육이 흔들린다는 뜻이거든. 속에 네. 이렇게 힘이 없다고 그래야 되지. 네. 힘이 없게 들어온단 말을 하는 것이다. 네. 그러니 아빠 건강 올 수전 내년 수전에도 아빠 건강을 조심시켜야 된단 말을 하는 거야. 원래 엄마하고 아빠하고 떨어져서 살아야 될 사주거든. 떨어져 사세요. 그치? 네. 떨어져 살고 계세요. 그치? 네. 이 붙어서 사는 사주가 절대로 못돼. 네, 그렇다고 하셔도 떨어져 사세요. 그래야지 부부의 궁을 이어서 가고 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부부 궁을 이어서 못 가. 맞아요. 나 좀 잘 보지. 네. 떨어진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막 연락은 하고 원래는 있는데 떨어져서 그게 좋다고 해요. 맞아. 부딪히면 더 안 좋을 거. 부딪히면 아버지는 북망 산천이 될 수도 있어. 아버지가 살아서 입어라래 엄마하고 네. 죽어서 입어라래야. 그러니까 떨어져 사는 게 아버지 목숨도 구하는 거고 원래 엄마 사주가 문녀 사주거든. 엄마요? 아이씨 뭐야. 너 뭔 소리 들렸지? 뭔데 뭐가 떨어졌냐? 쌀이. 그래? 네. 엄마가 무녀 사주. 엄마 무녀야. 그치? 네. 이씨 개 같은 년아. 이 숨겨서 왔지. 아 숨긴 아니 물어보면 전 대답은 하죠. 근데 굳이 말 안 하는 게 맞는 거 아니? 굳이 뭐 말할 필요가 없어. 그렇지. 무당이면 무당이 맞아야지. 죽을래? 엄마가, 거짓말은 안 해요. 물어보면 말할 수 있는 거 엄마가 무녀 사주야. 엄마가 무녀 사주인데 엄마가 너 따면 무녀가 됐을 거야. 어디요? 응? 엄마가 너 따면 무녀가 됐을 건데 너 잘해. 엄마한테요? 엄마한테 정말 잘해. 극기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1년, 2년, 3년 그 사이를 말하는 거야. 너 간질 수 있었지? 그게 뭐예요? 간? 간질수. 경찰서 오고 가고 막 그런 수. 최근에요? 1년 사이에. 경찰서는. 왜 일을 많냐면, 너 말은 독이 됐어. 다른 사람들한테. 네. 너는 다른 사람한테 이쁘게 말을 했어. 네. 근데, 네가 그랬잖아. 싸움닭이라고 하고. 네. 싸움닭이다 보니까, 그냥 하나만 말을 막 해버리거든. 하나만, 맞아요. 막 해버린다고. 어른이고 나발하고 필요 없어. 안 보인다고. 아, 말 막 해가지고 남자친구한테 맞았어. 그래서 경찰서에. 그게 부른다고 했어요. 그 남자친구가. 그러다가 경찰서는 안 가고. 길거리에서 맞았어요. 제가 말을 막 해가지고. 제가 그럼 때려봐 이랬는데. 제가 정말 때렸어요. 야, 얼마나 화났으면 때리겠니. 그러니까 술도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근데 정말 때릴 줄 몰랐거든요. 맞았어요. 그 친구가. 맞고 나서 그래서 뻗었겠다. 네 성격에. 그쵸. 근데 계속 만났어요. 그리고. 맞았는데도 만났어. 엄마 속이 다 뒤집어졌어. 또라이. 엄마가 그 남자 사주가 완전 엉망진창에 만나지 말라 했는데. 왜 그러냐면 보여. 문신이. 누가요? 그 남자가. 몸에 문신 있는 거? 맞아요. 몸에 문신 있어? 있어요. 있는데 최근에 또 생겼더라고요. 또 했대요. 근데 네가 결혼을 안 한다고 이 씨발아? 너 죽을래 진짜? 나 테스트하냐? 맞아요. 문신 있어요. 몸에. 그치? 네. 그리고 아휴 정말 나 또 너 욕한다. 근데 오늘 이쁜 욕이니까 봐줘라. 욕을 안 해서 좀 근지러웠어. 착한 남자는 싫어. 그럼 네. 어떻게 하면 좋니? 네. 너 착한 남자는 절대 싫어. 맞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여기서 그래. 그러니까 엄마가 묻냐면은 엄마를 엄마가 묻냐면은 자꾸 엄마 것을 눌려줘. 아니 네가 엄마를 네 엄마가 눌릴 수 있게 참아줘. 엄마 것을 네가 치고 올라가면은 네. 어떻게 되겠니? 아 근데 이상하게 나한테 토끼가 뭐냐? 토끼요? 저희 할머니 띠요. 네 할머니 띠가 토끼 띠냐? 네. 나 요즘에 미쳐. 나는 요즘에 네. 근데 할머니 같이 살거든요. 그치? 네. 토끼띠 인생도
편안한 인생이 아니었대. 맞아요. 토끼띠 인생도 청상 가부의 인생이었대. 어? 청상 가부의 인생은 그만큼 남자의 고력이 컸단 말을 하는 거야. 어? 근데 토끼띠 인생이 그다지 오래 못 사신단다. 아, 진짜? 그래도 엄마분들은 네가 할머니가 더 좋은가 봐. 제가요? 어. 엄마보다 할머니가? 어. 어렸을 때 키워주셔가지고. 왜냐면 엄마를 낳았을 때는 그냥 엄마야. 맞는 마음 만나면 싸우는 엄마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근데 할머니를 넣으면은 포근함이 들어. 네 마음속에서 그냥 포근함이 들어. 근데 할머니가 그닥 오래 살지는 못했을 것 같고 아까 엄마 사주가 문녀 사주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 엄마 사주가 너를 꺾지를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네가 그런 것을 자꾸 미친애처럼 악 해버리면은 제가 더 세다는 거예요? 그치. 너는 엄마가 너 때문에 너 네. 그런 끼를 갖다가 누리려고 문녀가 됐단 말을 하는 거야. 맞아요. 엄청 어? 저때 맨날 기도해. 어. 누리려고 말했는데 너는 미친년처럼 아 이러면 어떻게 하냐. 개 같은 년아. 가끔 제가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니를 지금 점을 못 보는데 자꾸 이북 소리가 나. 그게 뭐예요? 이북 이북 이북. 북한. 뭐지? 응? 엄마 무슨 부대? 엄마요? 어. 제가 그런 것까지 자세하게 몰랐는데 신내림 받은 지가 한 1년 조금 넘으셔가지고 그런 것까지는 잘... 제주도에 계세요? 제주도? 네. 제주도, 제주도하고 이북하고 90, 나이 비슷해.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도 이북굿으로 네. 나는 우리 사람한테 배운 거야. 어. 이것은 나는 제가 그걸 모르지만 네. 이북굿하고 제주도굿하고 비슷하대. 그래서 아마 그렇게 자꾸 나이 비슷해서 네. 그런 게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네가 눌려줘라. 그래야지 엄마가 산다. 그리고 너, 네. 한 가지, 네. 너 코스를 하려고 그래? 저요? 응. 내 마음은 있어요. 계획은 아직 없는데, 그냥, 생각은. 너, 안 그래도 사주 정말 쎄. 네. 안 그래도 쎘다고 말했지. 네. 너 코스를 해서, 네.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더 쎄려고? 그 이쁜 얼굴을 자꾸 왜 얼굴로 악플을 하냐? 아, 진짜. 응. 하라고 하셨는데, 저 누가? 어떻게 지 남자분. 용훈이가? 네, 저거 코는 해야겠는데? 용훈이는 그래서 박수가 못 되는 거야. 그래서 우쭐고 다니는 거야. 아, 근데 제가 저걸 볼 때마다 저거 코스를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눈은 해도 코는. 다른 사람은 나하고 비교하지 마. 그치?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의, 오늘 내 스테이지고, 그 사람 스테이지는 그 사람 스테이지가 돌아. 또 나한테 비교하지. 또, 그게 전부 다 나 비교하지 마. 맞아요. 나 그거 되게 싫어해.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했다면, 아, 가, 해. 근데 여기 집어넣은 거지. 네. 야, 아주 골라서 하는구나. 골라서, 골라서. 작정을 했구나. 응? 스트레스 받 때문에 이거에다 풀어가지고. 아까 그랬잖아. 얼굴 하프를 하지 말라고. 아, 너 엄청 얼굴에다 풀어요. 어? 얼굴 다 왜 하프를 해? 이쁜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얼굴에다 풀어요. 그리고, 이만은 왜냐면, 너는 지금 무녀의 사주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네. 무녀의 이만을 가지고 있어. 지금 내 이마가 짱구지. 네. 이거 짱구지. 제 엄마가 약간 그 짱구지. 이게 무당 이마야, 오리지널.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무속인의 이마인 줄 몰랐어. 네. 근데 이걸 난 너무 싫어서 난 성형외과 갔어, 정말로. 어. 이걸 나는 이렇게 빡! 이렇게 긁는 줄 알았는데 네. 여기다 뭘 넣어야 된대. 아, 맞아요. 어, 그래서 나는 안 하고 왔어. 네. 그래서 우신 엄마가 내가 그 말 했거든. 나 이거 하러 가려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야, 인년아, 이거 너 네 무당 이마, 이마로는 100마불짜리인데 왜 그걸 하려고 그래? 그러고 나서 내가 이마에 자신감이 생겼어. 너는 지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몸으로 하고 있고 얼굴을 다 하고 있잖아. 응? 그냥 한번 답답하고 심심하면은 나 따라 산이나 가자. 너는 무녀야. 그럼 응. 코 수술하면 어떻게 돼요? 더 세져. 많이 세져. 그거는 이북쪽 줄기 네. 너 강해. 신이 강해. 엄청 강해. 네. 그래서 엄마가 조금 더 신기가 네가 더 타고 났을 때 네. 네가 그냥 조상의 줄만 잡고 남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네. 너는 오리날 천신의 줄을 잡고 나왔어. 네.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너를 빈다고 빌어도 항상 그나마 이 정도였을 거야. 어? 아마 우리가 10대라 그랬지 10대에서 20대 중반이라 그랬지 네. 엄마 속 뭉그러지고 찢어지고 난리 났었어. 늦다며. 맞아요. 저 엄청 엄청 힘들어. 엄청이야. 나 그냥 막 정말로 중대사에 관해. 어, 엄마가 그래서 오죽했으면 문녀가 됐겠냐 이 개같은 년아. 맞아요. 어?
그러니까 커피숍이라도 아까 그랬잖아. 우리가 옥수수잔 떠놓고 빌지. 무당에. 그럼 너는 커피숍에 딱 옥수수 절대 떠놓으면 안 돼. 너는 그냥 안치가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너는 커피로 팔든지. 네. 어? 알겠지? 네.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보고 싶은 거. 일은 잘하는 잘할 수 있는지. 일은 잘하는데 아까 내가 그랬지? 변덕이 심하다고. 맞아요. 변덕이 너무 심해서. 네. 내가 한 가지를 미리 캐치를 해줬잖아. 네. 거기서 정 못 참겠거든. 네. 네가 이거 하는 것을 정 못 참겠거든. 네. 커피숍으로 한번 해보라 해봐라. 그런 식으로 해서 가라. 네. 그리고 남자 문신 사귄 사람은 절대로 안 돼. 앞으로도요? 저 맞아. 아 진짜로? 저 맞는다고. 네. 근데 나 오늘 점 잘 보지 않았니? 네 맞아요. 내가 이렇게 말해서 미안하다. 아니 진짜 나 솔직히 눈도 안 보여. 진짜 깜짝 놀랐어. 나 오늘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늘 내가 유튜브를 찍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되게 고심 많이 했었어. 날짜는 정해왔고 컨디션은 안 좋고 막 2, 3일 막 4일 5일간에 막 어지러워서 팍팍 쓰러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병원도 못 가고. 네. 무서워서 난 그 열은 없거든. 네. 어지러우니까 가야 되는데 가서 무서워서 못 가는 거야. 자꾸 이쪽으로 막 마비였고 막 그러니까 너무 막 소름이 끼치는 거야. 지금 앉아있으면서 소름이 끼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오늘 전서 봐주는 거 헛되게 안 해줬으면 좋겠고. 네. 정말 네가 풀 데가 없으면 닭장이라 그래야 되지. 옛날 말로. 네. 닭장 보는 거. 네. 오늘 가서 실컷 좀 놀아보고. 응? 그래도 마음이 답답하다 그러면 언니 삼아. 너 집 어디야? 구리요. 구리가 어디야? 구리가 그 겁나 남양, 우리... 남양주 있는 쪽. 아씨 남양주 우리 남양주가 우리 저기 우리 시댁 선수인데 구리가 그 워커힐 호텔 있는 쪽. 나 몰라. 안 가봤어. 몰라. 어. 한 번씩 답답하면 놀러 와. 답답하면 놀러 오고. 오늘 점은 어땠냐?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네. 고맙다. 저 오게 된 것도 엄마 때문에 왔거든요. 엄마 가보라고 해가지고. 무당집? 네. 저 무당 잘 맞냐고? 잘 맞추냐고? 아니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엄마 거기가 엄청 용하다더라. 가봐라 해가지고. 나 안 줄 알고 왔어? 네 엄마가 여기로 신청하라고 해가지고. 강화불상 이럴 땅으로? 네 저는 몰랐어. 오! 이렇게는 안 되는데. 이거 복불복이라서. 네. 안 해주는데 저 또라이 해줬어? 언니가? 네, 네. 그래서 저 엄마가 너무 신기하다고 어떻게 됐냐고 그래가지고. 그래? 너는 엄마한테 고맙다 그러고. 너무 신기한 거죠. 엄마한테 그래. 그 엄마 어차피 뭐 너 거 나오면 다 엄마 보게 되겠지만은. 그렇지. 엄마 눈물 그만 흘리게 만들고. 알았지? 네. 그만 흔들려 만들고 자꾸 마음이 안 잡히기들라. 네. 내가 한번 산에 가서. 네. 그냥 이렇게 소소하게라도 이렇게 풀어줄 테니까. 네, 네 몸에 한 번씩 꽉 풀어내줄 테니까. 네. 그런 사람 죽고 오는 사람은 없더라마는. 네. 그리고 또 나도 까먹어서 어쨌든 전화번호도 까먹고. 그래서 나 이 사람 뭐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전화번호 드시면 없어. 네. 만약에 내가 이거 보고 내가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킨 사람들은 전화를 해줘. 나도 많이 기다리고 있어. 난 약속 오긴 걸 되게 싫어해. 알았지? 미안해. 꺼졌냐 안 꺼졌냐 이거? 모르겠어요. 영문 씨! 나 혼자 왔을 때는 꺼졌는데 안 꺼졌는지도 모르고 막 놀아. 그리고 처음에는 막 3, 40분 막 3시간을 전부 보는데. 아 계속 켜져 있는 게 아니에요? 20분이면 꺼진대. 아... 그러니까 내 거는 항상 띠 가는 게 꺼졌는데 혼자 이야기하는 거 우리 둘이 이야기하는 아... 거야. 어? 야, 아직까지 마음에서 천신을 잡고 나왔어. 근데 무당 사주라는 게 진짜 있어요? 있어. 아, 관상 그냥 사주가 그래요? 사주. 자체가 천신을 가지고 나왔어. 아까 내가 힌트까지 줬잖아. 너는 너무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네. 어? 남도 알고 있으니까 자꾸 얼굴로 니를 둔갑시키지 마라. 절대 코수술 하지 마라. 눈수술 하지 마라. 부탁이다.